어차피 6요술만 해도 다 원방이에요. 6요술만 해도. 그러니까 9요술을 갈 필요가 없어. 억지로는 못 가, 근데. 지금 메타가. 아, 행운 할까? 행운 할까? 이거 할까?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. 아, 이거 잘못했다. 이거 유미 팔고 이거 샀어야 되는데. 다. 이렐리아 팔수 없는데? 안 돼! 내 이렐리. 유미를 팔았어야 되는데. 어, 잠깐만, 행운! 행운, 내 행운. 행운 잘 가라. 아, 근데 선봉신비 50, 50할 거면 진짜 곡궁이 많아야 돼. 템이 지금 망했다. 딱 이렐리아 한 마리 딱 들어가면 완벽한데, 그치? 선지자에다가? 어? 신성에다가? 앞라인 50도 좋지? 행운은 솔직히 나와야 갈수 있는 거 나와야. 처음에 탐켄치라도 나와야지 억지로 가지. 5궁 안 나온다 싶으면 안 갈라 그랬는데 5궁 나오네? 그러니까 3행운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처음에 내가 연승할 수 있는 그런 스쿼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승할 수 있는 스쿼드가 안 나왔잖아. 못 가는 거예요. 막 억지로 못 가. 그냥 꼴등하는 거야. 그냥 꼴등. 이작 깔끔하게 다 챙길까? 넌 에바. 1위로도 어제 제가 보여줬잖아요. 1위로 언제 하냐면 진짜 6마리, 7마리가 진짜 2-2에 나왔어. 그럼 그때 하세요. 그러니까 2위로 하는 상황은 뭐냐면 2위로 템이 있거나 압도적으로 잘 나왔거나 요럴 때가 이제 지금은 5마리에다가 아이템도 한 개도 없잖아요. 그럼 2위로 에바지. 근데 이기면 안 되는데. 아? 이거 복궁 뺏기면 이거 답도 없다. 뺏겼네, 이거. 무조건 뺏기네. 진짜 적어도 뺏기면 다 없다. 아이씨. 근데 빌드업만 쓰고 다른 덱으로 간다? 가능한데? 일단 좀 볼게요. 그냥 레벨업 하지 말고. 고연보 구인수 피바. 수은 필요 없어. 여기서 템안 나오면 50 정리해야 돼. 대신 이렇게 빌드업 되면, 이렇게 빌드업 하면은 피 관리도 안 되고 뭐도 아무것도 안 됐잖아. 그러면은 벌써 거의 게임이 진짜 꼬인 거야. 내가 아까 전에 잭스를 넣은 게 실수지. 저는 그냥 처음에 선택받은 자 거의 다 웬만하면 사요, 웬만하면. 아, 이거 템 뭐야? 아, 오케이. 이거 덱뭐 갈지 정했다. 아이씨. 이거 일단 5궁 못 가요. 내가 아까 말했지만 템의 덱을 맞춰야 돼. 그래서 50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 포기하는 거야, 포기.
아 뭐야 이거 뭐해? 아 어이 뭐야 이거? 워잉만 싸워서 이겼잖아. 아 워이가 니가 주인공 하려고? 아이씨 아 귀 주인공도 못하네 저거. 일단 이걸로 7레벨까지 버티고 7레벨 또 리로 쳐야 돼. 일단 집어봐. 이걸 무조건 버티지. 3스테이지인데 지금 탈론 보려고 했던 거 아니고 선봉 아리 보려고 그랬는데 아리가 아리 쪽보다 탈론 쪽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고민 중이야 지금. 그러니까 어제 했다니까 럭스 키우기. 어제 럭스 키워서 2등 했잖아. 2등 아리도 나왔네. 오케이 이걸로 가자. 아 뭐야? 아 이거 씨 포기하자마자 이렇게 나온다고? 독사를 곤란해. 지금 탈론은 템이 하나도 없어가지고. 더 돌려야 돼. 더 써야 돼. 지금 이거 망설이다가 지금 얻어 터지는 거거든요. 탈론 템 좀만 있었으면 무조건 저 봤는데 탈론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화시 이성? 30원까지만 써보자. 유미도 붙이면 좋으니까. 아 뭐야 템 또 안 들어가. 레전드 이게 용발이 요즘 되게 좋아. 용발이 저 세주안이 궁 3번 썼잖아요 지금. 문제는 이제 아리템이 좀 없는데 조끼로 갈게요. 조끼 내가 왜 조끼로 가냐면 수호천사 아니면은 그냥 암라인 주려고. 아 근데 모렐로 좋긴 한데 모렐로 이제 선봉아리는 거의 원빵을 내는 게 더 좋아가지고 모렐이 없어도 되거든요. 템만 이거 아리템만 좋으면. 근데 어쨌든 벨트도 쓸데 없어가지고 서풍 주인 줘야 돼. 저격 좀 할게요 서풍하고. 너무 약해 지금. 여기서 만약에 여기 두 턴을 너무 세게 맞는다 치면은 9레벨 못 가. 아 8레벨 못 가.
좀 더 돌릴 걸 그랬어. 어? 야, 이건 써야지. 이거 무조건 써야 돼. 이게 유미가 또 이제 선발자로 나오면 대천사가 진짜 거의 한 두 배 좋아져가지고. 그럼 4영혼으로 가야지. 4영혼 가인 만들 생각이에요. 가인 지금 가인이 들어가야 돼. 아리랑 암살자가 많아가지고. 배치가 좀 망했다. 여기로 제드 들어오면 큰일 난다. 아, 너무 세게 맞으면 안 되는데? 자, 자, 유미! 유미가 미쳤지, 유미? 유미가 이겼어, 유미 때문에? 유미 미쳤다, 와. 유미가 이거 아리를 살려줘? 나이스. 아까 BF도 괜찮은데, BF 챙기면 또 BF가 또 나오면은 그게 문제여가지고. 그지? 아! 템은 진짜 망하긴 망했어. 빨리 돌리자, 빨리. 저 아리 쓰는 사람 많아가지고, 이거 안 나올 수, 안 나올, 아, 티모, 씨. 티모 킨드? 킨드, 킨드. 아니, 이건 솔직히 안 돼. 야, 아리 어딨어? 아리, 아리 형. 내가 잘못했어. 자, 아리 안 넘으면 큰일 난다, 이거. 여기 뭐야. 이것도 왜 이블린한테 물렸어? 어? 어이구? 사신비, 사신비. 유미야, 유미야. 아, 미쳤다, 씨. 저기 8레벨인데 저 뽑았네? 아리 한 마리. 이게 마나를 많이 채워줘가지고 이렇게 궁 많이 쓰거든요. 세주 아니가? 용발, 용발 들어가면? 저런 킨드레드 상대로 질 수가 없어. 제발. 엄청 세지, 여기. 용발까지 들어가고. 아마 못 이길 거예요, 얘는. 자, 세주 국밥. 세주 국밥. 국밥 세주. 그렇지. 이기네? 야, 세주 언니 미쳤는데? 궁을 몇 번 쓰냐, 이거? 아니, 상대가 안 움직여. 레전드. 세주 키우기. 와, 황혼 세트는 또 뭐야? 못 먹지 저거? 황혼 세트? 제발 아리! 아리! 나도 싸울 줄 알아. 만났다. 어와, 위치 바꿨네? 고수 손 개빨라. 진 위치 바뀌었어. 안돼 우리 아리. 그렇지. 나이스. 이지 이거. 그렇지. 좋다. 세주하니가 개좋다. 저 말 안 되는데 세주하니? 브레스리 오늘 배가 고픈 모양이야. 뭔가 삼성을 찍고 싶은데 안 돼. 삼성을 찍을 그 돈이 안 된다. 제드 또 만났네. 제드는 절대 못 이기지 않나? 세주가 궁 잘 써주면? 세주가 궁 잘 써주면 이기나? 그렇지. 이겼다 이거. 아니, 세주하니 미쳤는데 이거? 오늘 깨달았다. 깨달았다. 세주하니 게임이었다 이거. 제가 아까 전 용발 나오는 순간 진짜 세주한이 용발 줄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. 막 망토 두 개 나오면은
아 이거 망토 두 개다 조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주안이로 조져야지 이렇게 생각해. 세주안이 써야지. 유미 삼성이었다. 야 아리만 붙으면 딱 진짜 9레벨 가고 1등이었는데 아리가 진짜 안 붙는다. 최고다 최고. 이거 뭐가지? 고영포? 누구 가야 되지? 와 세주안이 미치긴 했어 확실히. 아니 이거 아리 1성으로 버티는 거 맞아? 어? 아니 님들 이거 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주안이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? 미쳤는데 그냥? 선봉신비 대깨로 가도 되겠는데요? 오케이 이거 릴리아 뛰는 거 나이스. 잠깐만 썼다 썼다. 그렇지 유미 미쳤다. 유미 진짜 미쳤다. 이거 말도 안 된다. 말이 안 되는데 이거 1등인데? 일단 암살자 봐봐. 암살자 죽었어. 암살자 개잘 컸는데 암살자 하면 안 돼요. 이거 솔직히 징그스 안 떠도 돼 이거. 아리만 궁 쓰면은. 아 근데 이거 세준 위치를 바꿨어야 된다. 그치? 야 아리 궁 걷다 쓰면 안 되지. 졌네. 이거는 제가 배치 차이 이길 수 있었는데. 방금 세주안이를 왼쪽으로 가던가 서풍 조직을 성공했으면 무조건 이겼어. 아, 저거 뭐야? 도장에서. 아니, 도장에서 저게 나온다고? 여긴 내가 이겨. 아닌가? 진은 못 잡으면 지는데? 잠깐만, 진은. 나이스. 물고 물리네요. 둘 다 왼쪽. 어, 세주 죽었다. 헐. 나이스. 근데 쟤도 죽였어. 어, 나이스. 아리 궁 썼다. 이겼다. 아, 다행이다. 씨. 질 뻔. 오케이, 1등. 오, 다행이다. 씨.